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첫 번째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했었던 시즌 1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퓨엘 두 개를 얻자마자 리얼리 액세스 버전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서쪽 게이트를 한번 열어볼까 해요. 처음 지역에서 이제 동쪽을 열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쪽을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쪽은 막혀 있어요. 못 갑니다. 산악 지역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쪽 지역을 넘어가려면 이 서쪽 게이트를 열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쪽 게이트를 오픈 웨스트 게이트 이걸 열기 위해서는 이쪽 몹들을 그쵸? The gate is 다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몬스터들을.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서 야,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이쪽 근처에.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반대쪽 거를 이제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는 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 클릭하고, 캠파이어. 이쪽으로 와서 모두 죽이면은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자, 이쪽으로 왔고요. 여기 있는 못들을 다 정리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야, 맞지 말자. 반대쪽에 또 몹이 생겼네? 야, 반대쪽에 몹이 또 생겨. 아, 맞다. 제가 캠프파이어를 한번 클릭했어요. 아, 캠프파이어를 클릭하면 안 되는데. 여기 오다가 제가 설명드렸죠. 이쪽 캠프파이어를 클릭하는 바람에 이쪽이 또 생겼네요. 어쨌든 이쪽 몹을 다 죽이고.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열렸으면 좋겠는데. 타이어. 고무 정말 중요하죠. 고무. 됐어요. 이쪽은 이제 싹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 몹 있죠? 이쪽 몹을 처치한 다음에 이쪽에서 찾아뵐게요. 됐으면 좋겠는데요. 몹을 다 처치했고요. 이제 다시 가운데 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서쪽 게이트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가자. 우와. 열려라. 참깨. 열립니다. 하하. 몹을 다 정리하면은, 열린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여기도, 트랜스미터. 이거를 하면 좋겠죠? 트랜스미터. 오케이. 인스톨. 됐어요. 이제 링크마다 다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 저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 이렇게! 아! 몹을 처치한 곳에 이렇게 뜨는구나. 이야! 아! 처음 알았어요.
정확한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몹을 죽인 곳에서 만화 비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가야 되는 곳은 첫 번째 지역으로 여기겠죠. 링크 타워. 오픈이 됐다라면은 여기 링크 타워를 열어가지고 맵 오픈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 또는 밑으로 갈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해봐야 되겠죠. 피피피피. 왼쪽으로 이제 쭉 진행을. 막힌 거야? 야, 당황스럽다? 엄청 당황스럽네? 야, 어떡하라고? 150? 엄청 당황스러운데. 이쪽도 지금 다 막혔는데요. 여기 뭔가 있네요? 그쵸? 이쪽이 지금 뭔가 지금 신호기 같은 게 있고, 여기 문을 왜 여는 거야, 그러면은? 연 이유가 뭐야? 와,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 이쪽은 지금, 이쪽이 뚫려 있긴 해요. 이쪽이 뚫려있긴 한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링크타워 가고, 링크타워 타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도 되니까, 아우, 난감한데? 되게 뻘쭘하다. 이거 서쪽 게이트 왜 열은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쪽 가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나 비드 같은 게 나와요. 보시죠. 이렇게. 그거를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나 비드가 나오더라고요. 으쌰! 으쌰! 이쪽에 도착을 했고요. 자, 과연 이쪽은 문 열려있을지. 오케이. 오케이. 이 퀘스트 있구나. Bring the required materials with you and fix the terminal.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고쳐? 아! 이거. 네 개랑 타이어 네 개. 그래요? 전자제품 10개에다가 타이어 4개.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아마 여기도 그러겠죠? 여기도 캐나 터미널 보이죠, 이거? 여기서도 아마 요품 있을 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때려 막아버렸고요. 그러면은, 이쪽 가가지고 아마 재료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재료 가지고 나올 수 있으려나? 재료 가지고 있을 수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고 나서 이쪽 가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상자에서 아이템을 꺼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그렇죠? 이걸 업그레이드해야 이 캠프 상자에서 밖으로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그 다음에 F키를 누르면은 아이템을 꺼낼 수 있는 창고를 열 수가 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저것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F키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올수 있게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버가 이 정도였죠? 이렇게 F키를
척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만이 이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2 있죠? E키는 넣는 거고 F키는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척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비드라는 게 필요해요. 만화 비드 이거. 그러니까 꼭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그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링크.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죽은 데서는 몹이 리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것을 링크를 딱 하면은 죽은 자리에서 리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보세요. 리젠이 안 돼요. 얀 리젠이 됐네? 사라졌나? 타이밍인가? 어떤 타이밍이 있나? 시간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0개, 4개 됐죠? 퀘스트 컴플릿.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픈 더 게이트. 따단.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지역. 저도 이제 처음 오는 지역이거든요. 야, 이 돼지야, 똥꼬쇼! 똥꼬쇼 해줄게! 오케이, 레벨업을 했고요. 여기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무는 무조건 챙겨가야 됩니다, 고무는. 고무. 고무는 루버가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어떻게 캠프파이어. 좋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링크타워 쪽으로 가야 되겠죠. 계속 직진. 퀘스트도 있긴 한데, 18레벨에서 할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저랩은 꺼져줄게. 저 랩은? 아, 18레 언제 하냐? 오케이, 루바! 오케이, 원샷! 여기도 막혔네요, 길이. 뭐 중요한 게 있나? 여기도 루바 있다. 아따, 니들 많다. 계속 와. 여기도 루버. 경험치 업그레이드. 좋아요. 루버. 얘가 왠지 새로운 보스 몹 같은데. 못 가요. 못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전자제품. 전자제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고. 여기서. 우선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다. 와! 폭탄 던진 애가. 터지죠, 터져. 뻥! 하고. 나도 뻥! 너도 뻥? 나도 뻥.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될것 같은데. 이쪽 부셔서 가요. 저희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스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개척해서 갑니다. 바로 캠프파이어이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개척해서 가요. 오케이. 아, 역시 야구방망이도 만들고 봐야 돼요. 야, 재료 많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죠. 경험치 업그레이드. 됐고요. 여기서 갈수 있는 게 있나? 갈수 있는 길 있죠? 오케이,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링크 타워까지.
알았어. 갈게, 미안해. 잠깐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돼지랑 싸워야 돼요. 돼지야, 돼지야. 우와, 아파. 우와, 아파. 우와. 우와, 죽을 뻔. 으아, 으아. 야, 많이 차죠? 와, 죽을 뻔했다. 이쪽으로 와서.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쪽.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개척해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없죠? 아, 없네. 아, 개척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니. 그러면은 야, 이쪽 와. 아파. 여기서 물약 한번 더 먹어야 되겠네요. 이쪽 갈 수가, 이쪽 뭐가 있나? 못 가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 차나 한번 부셔볼까? 이거 많이 뭐가 쌓여있는데 터져봐. 오오오오. 야호, 차까지 부셔버리는 이 센스.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길을 개척하는 자. 됐어요. 타이어. 감염된 자들, 잠깐만요. 왼쪽으로 나가면은 될것 같아. 여기도 캠프파이어 있죠? 이렇게 가면은 캠프파이어가 존재하니까.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이쪽에 문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에게는 문이 있지만. 됐어요. 오케이. 아, 새로운 지역을 하니까 재밌는데요. 어쨌든, 이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에이, 길 없다. 길 없어요. 여기 지금 이 다리가 있는데, 이거 이쪽 다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이쪽 길인 것 같은데? 이쪽은요, 지금 반대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위로 가야 되나? 길을 모르니까. 버섯 없어. 저도 지금 길을 몰라요. 처음 오는 지역이라서 반대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 말인 즉슨 반대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길이 없어요.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마저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이쪽으로 온 김에. 야, 가. 넌날 어쩔 수 없어. 이쪽으로. 아, 링크 타워 하나 클릭하기 힘들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이쪽으로 한번 맞아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이 어딘지 그 끝은 막혔네요. 아, 그러면은 이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 맵을 다 밝히고 다니겠네요. 아, 이쪽으로 이제 다 왔고, 위로!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링크 타워 찍기가 이렇게 힘드냐. 아, 정말. 캠프파이어가 있네요. 캠프파이어랑 캠프파이어는 다 찍게 생겼네. 오케이, 이제 다섯 개 남았네요. 뭐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왠지 업그레이드가 여기, 아, 지금 패치가 여기까지밖에 안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저의 심리적 가심? 킹리적 가심? 어쨌든. 됐어요. 이것도 필요하니까 세개더 모아야 돼요. 이쪽 길이 맞나?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아, 이거는 찍어드려야 되는데. 여기 막혔고, 막혔는데? 설마 이쪽으로 길이 있을까요? 알았어. 레벨업을 더 원하네요. 오, 오, 뭐야? 와, 죽을 뻔했다. 와, 이런 것도 있네요. 함정. 야, 우와, 스텝 밟으면서 이쪽에 길이 당연히 있네요. 오오오오! 오, 여기가 지금 또 농장이죠? 농장. 농장이고, 이쪽으로 제가 가는 길이 있다! 가는 길 있다! 여기다! 여기네! 야, 부셔. 그래요, 저희는 이제 갈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링크타워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다다. 다다. 여기도 안될 거예요. 랩이 안 돼서. 된다. 새로운 또 재료가 있네. 픽스터 링크 타워. 아. 이걸 어떻게 만들어? 트래블 투 픽스 파이크 파이 픽스 스틸 매뉴팩처링. 저 이거 이건 있어요. 근데 이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웨 스커터. I'm suspecting that the screw loose. Palmer is the one attacking the tower. The next guy needs to get titanium. At iron from the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 니들 참 파머 여긴가? 어쨌든 나가가지고 얘네들을 죽이고,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파머라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뭔가 파머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없고, 이쪽 문좀 내려주죠. 온 김에, 이쪽. 아, 아프다. 안녕? 야, 아파.
여기서 내려주고. 길 내려줘야 돼요. 야, 돼지 일로 와. 돼지야. 됐어요. 이제 문은 내려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순 있어요. 그런데 재료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거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탐험을 해봐야 돼요. 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와, 아프다. 아닌 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75.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긴가? 아, 여기구나. 여기겠죠? 여길 거예요. 오케이. 맵에 뜨네요. 맵에 떠. 에이, 바보같이 제가 몰랐던 건데. 야, 얘가 굉장히 아프네요. 아시죠? 오케이. 오, 나 피 봐. 나 피 왜 이래? 피 왜 이래요? 좋아요. 맵에 다 있었어요. 제가 못 본 거지. 맵에 다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끝 가보도록 할게요. 아, 맵이 진짜 이거 위로? 우와, 우와, 우와. 보셨나요? 이 정도 컨트롤은 되셔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컨트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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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와, 막 가다가 그냥 여긴가? 맵이, 와, 이거 링크타워 하나 연결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네요. 좀 가. 올라가. 가다 보면 뭐 나오겠지. 이제 몰라. 뭐 캠프파이어 나오겠죠. 오케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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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가. 자, 잉. 자. 보시면은 이게 뭐죠? 더블 더 백팩. 오케이. 추가적으로 두 배를 더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다? 부정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리고 이게 뭐죠? 베이스볼 카드. 100% 플러스 100. 이것도 무조건 해준다. 베이스볼 카드. 베이스볼 카드랑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제가 방망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교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할 거 있나? 보고. 없죠. 없어요. 20렙이 돼서 빨리 이걸 해야 돼요. 못 여는 문이 많아가지고. 다 왔죠? 자, 이쪽. 좋아요. 인벤트 앤 크래프트 키트. 빌드 어너더 스멜터. 잠깐만, 나 이거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돼 있잖아요. 빌더 키트. 볼까요? 그럼 20렙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아, 여기 있구나. 새로 또 생기네요, 빌드가. 와, 미쳤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대신 이제 이거 놔주고, 그리고
이것도 뭔진 몰라도 Get all used materials back when breaking an object you've built using 업그레이드 해줘요. 역시 재료는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다? 좋다. 다시 가볼까요? 아,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멜터. 오. 예. 여기서 이제 인풋. 퓨엘. 인풋. 스틸이었죠? 이제 티타늄. 여기서 4개. 그 다음에 8개를 하면은 하나가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10개 필요하다. 와, 야. 타임. 타임. 이거 한참 걸리네요, 여러분. 한참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그냥 끊어놓고 제 다음 시간에 다 완료한 다음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